9월의 마지막 주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나타났던 이 B컷 랠리, 그 모멘텀을 빌드업하려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대선에 대한 경계감, 또 여러 경제 지표들에 대한 긴장감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는 기대와 경계가 좀 공존하고 있는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강보합권에서 마감은 했지만 뭐 계속해서 움직이는 흐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간밤에 제조업 지수,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 들이 증시에 영향을 좀 줬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린 앵커와 함께 3대 지수 전반적인 흐름부터 만나보시죠. 네, 지수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는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이 제조업 PMI가 1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 약간은 우려를 자극할 만한 요인이기는 했습니다. 오늘 상승을 제한하는 하나의 요소가 됐었고요. 지금부터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조금이라도 꺾는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시장에 크게 실망감이 작용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경제 지표에 상당히 민감한 장세가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3대 지수 오늘 모두 강보합 수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다우와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모두 0.1에서 2%의 오름세, 그리고 다우와 S&P 500 지수가 특히 사상 최고가 수준 을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 하락했던 종목의 비율이 한 50대 50 정도로 되는, 그러니까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하루였습니다. 개중에 특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던 일부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마이크론, 크게 올랐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앞두고 간밤 JP모건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AI 그리고 서버 수요가 받쳐주면서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그런데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해서는 이 기대와 경계감 역시나 공존되고 있는 상황이죠. 뉴욕 시간으로 오늘 아침 개장 전에 올라왔던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입니다. 헤드라인을 보시면 마이크론 새로운 부스트가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3개월 전에 기록했던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41%나 급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AI 쪽에서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지만 문제는 여전히 대부분의 매출은 PC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쪽의 수요는 최근에 가파르게 둔화하고 있다. 성장률이 기껏해야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근의 양상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하반기에 D램 가격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들 속에서 많은 고객사들이 상반기에 D램 재고 물량을 이미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문량이 많지 않을 거다라는 점 역시도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소비자들이 PC와 스마트폰을 좀처럼 많이 사지 않고 있다라는 점 역시 마이크론의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HBM 공급 과잉 우려까지 하나의 추가적인 리스크 팩터로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당장 이번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상 속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매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91%, 그러니까 두 배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76억 달러가 찍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부문별로 봤을 때에는 D램 메모리 가격의 상승률이 단 9.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분기에는 22.2%라는 높은 숫자를 기록했던 터라 많이 둔화된 상황, 거기다가 더해서 향후 두 분기 동안은 최소한 이러한 추세가, 둔화세가 이어질 거라는 가능성이
가능성 역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가이던스를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의 주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은 과연 이러한 우려 요인들에 포커스를 하면서 주가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우려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이 이 정도로 나왔네 라는 데에 방점이 찍힐 것인가, 이에 따라서 이 주가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 이 시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 프리뷰였고요. 히트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클리컬 섹터 내에서 테슬라가 아주 환하게 초록불을 켜줬죠. 4.9% 급등하면서 주가가 오늘 정확하게 250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기록했던 전고점 260달러대에 조금씩 꾸준하게 회복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10일 로보택시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에 바클레이즈가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했는데 3분기 인도량이 예상보다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 부분이 단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은 보통 10월 중순쯤에 발표가 되는데요. 과연 이때 주가 자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아래에 위치한 GM의 시세는 오늘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다운그레이드에 따라서 크게 빠졌는데요. 번스타인이 기존의 아웃퍼폼에서 마켓 퍼폼, 그러니까 중립 정도로 투자 의견을 내려잡았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지금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어서 가격 압박을 앞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고요. 주가는 그래도 장중에 기록했던 3%대의 마이너스권보다는 많이 만회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72% 하락하면서 48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런가 하면 그 밖에 특징주들 가운데서는 오늘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던 울타 뷰티 있습니다. 이 TD코엔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매출 성장률이 최근에 둔화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이미 4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까지 차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울타 뷰티의 주가는 그러면서 2%의 내림세, 393달러 선에 장중 종가를 형성하면서 400달러 선을 반납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하나의 방산업체에 해당하는데요. 에어로바이런먼트, 티커명 AVAV 종목인데요. 미국 육군이 9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작업을 중지하라라는 명령을 했다가 이 명령을 해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10억 달러짜리 계약은 스위치 블레이드 로터링 탄약, 이렇게 불리는 미사일 시스템인데요. 우리말로는 배회탄이라고 불리는 무기입니다. 이 경쟁사인 미스트랄이 이 계약을 재고해달라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중지 명령이 들어갔던 바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열흘 전에 주가가 급락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작업 재개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때의 급락분을 거의 대부분 만회해 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12% 가까운 급등세, 주가는 204달러 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시스템 업체, 네트워킹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는 시에나가 있습니다. 시티 측에서 더블 업그레이드를 해줬는데요.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도에서 매수로 높여 잡았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5%의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임상 단계 제약 바이오 업체인 바이오 헤이븐까지 볼 건데요. 트릴루졸이라는 지금 시험 단계 약품이 있습니다. 이게 손해 운동 실조증 치료제라고 하는데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었습니다. 환자의 신경 퇴행성 질환 진행을 50에서 70%가량 늦춰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간밤 10% 이상 급등세를 연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체크해봤고요. 주요 외신 이슈들 확인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 안에서는 제조업 관리자 지수 그리고 서비스업 관리자 지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향방과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제 지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제 지표 가운데 이 제조업 지수가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월 대비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 대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S&P 글로벌의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7을 기록했습니다. 전월치인 47.9에서 하락했으며 시장의 전망치인 48.6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에 미국 제조업 경기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된 겁니다.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이렇게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미국 경기 하강에 대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55.4로 전월 대비 하락했으나 전문가 예상치에는 소폭 상회하며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PMI 가운데 제조업 지수가 시장에 조금의 실망치를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 PMI를 소화하면서 이 장 초반에 주가가 좀 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건데요. 이 통상적으로 PMI 지수가 50 이하를 의미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이 전월에 47.9 수치에서 이번에 9월에는 47, 시장의 예상치였던 48.6에서도 좀 크게 하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시장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크게 위축되고 있다라는 점이 시사가 되면서 지금 경제 상황 위축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빅컷이 단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PMI에 비해서는 서비스업 PMI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했지만 시장의 예상치였던 55.3에서 55.4로 소폭 상회하면서 지금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서 조금 방어해주는 듯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제조업 지수, 경제 지표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만큼 지금 이러한 상황이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 간밤에는 PMI 지표뿐만 아니라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에서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조금씩 찾아보려고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두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 잘 이어가고 있다. 인플레이션도 목표치를 향해서 잘 가고 있고 지금 고용시장이 조금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조로 지금 금리 인하 속도를 조금 늦춰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25BP 인하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추를 올려둔 상황이었고요. 이에 비해서 이 보스틱 연은 총재는 지금 금리 인하 속도를 결정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를 더 잘 잡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한다. 그래도 지금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데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주에 공개가 될 경제 지표들의 체크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8월 PCE 물가 지수도 공개가 되고요.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확정치도 공개가 됩니다. 해당 지표들의 이렇게 연준 위원들의 발언까지 어떠한 영향을 만들게 될지 이 금리 인하의 기조를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테슬라 소식입니다. 이 간밤에 글로벌 증시를 강하게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테슬라.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의견이 나왔냐라고 한다면 이 3분기 인도량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바클레이스 측에서 강력한 상향 조정측을 공개를 했는데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3분기 전기차 인도량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스 애널리스트 댄 레비는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약 47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의 평균 추정치인 46만 대보다 많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서 약 8%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앞서 테슬라는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감소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렇게 3분기 인도량 실적 호조가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추정치가 공개가 된 겁니다. 바클레이스 측에서 지금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양을 인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건데요. 예상치 46만 대에서 3분기 출하량 47만 대가량 될 것이다. 전년 대비해서 8%가량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덧붙인 겁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 테슬라 주가는 정말 강력하게 상승했습니다. 5%가량의 상승폭을 보였는데 지금 해당의 설명으로라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흐름이 1분기, 2분기에 보였던 실적 악화를 좀 해소하고 펀더멘털 측면 안에서 탄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설명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전반적인 실적 호조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은 중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 유럽 시장 안에서 전기차 판매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중국 시장 안에서 이 해당의 상쇄를 해당의 하락폭을 상쇄하고 있는 듯한 흐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지난주에 공개가 되었던 중국 판매량을 확인을 해보면 이 전분기 대비해서 같은 시점 대비해서 8천 대 늘어난 판매량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판매량 덕분에 글로벌 시장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3분기 판매량이 2분기 대비해서 3만 대 늘어난 모습이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털 측면에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주가를 추가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추정치가 정말 맞아 떨어질지 3분기 인도량 실적 10월 2일에 공개가 되니까 해당 내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클레이스 측에서 예상 인도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 비중 확대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중립 의견을 재확인하면서 목표 주가 230달러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고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모건 스탠리에서도 테슬라를 향한 긍정적인 전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매수 의견 그리고 비중 확대 의견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 글로벌 판매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10월에 공개가 될 로보택시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자율주행 시장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해당 모멘텀이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10월 2일 일정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간밤에 미국이 중국을 향한 대중제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이 중국 전기차 관세 100%를 다시 한번 인하하면서 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하게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커넥티드 차량을 판매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장착된 커넥티드 차량에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소프트웨어 차량은 2027년식 차량부터 하드웨어 차량은 2029년 1월 차량부터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커넥티드 차량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국을 포함한 대중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업계 공급망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대중제재가 이어오고 있었는데 미국이 다시 한번 강력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커넥티드 차량 내에서는 데이터 안보 그리고 사이버 안보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먼저 제재하겠다, 판매를 금지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사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미국 땅에 중국산 차가 점령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산 차량뿐만 아니라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다라는 강력한 의견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산 소프트웨어 차량, 하드웨어 차량을 2027년부터 판매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전에 관세도 강력하게 끌어올렸는데 판매 자체를 금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도를 이어가고 있구나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는 어찌 보면 더 강력한 기조를 내밀었는데 엔비디아가 알리바바와 손잡았다라는 이야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중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대형 멀티모달 모델 LMM을 이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전에도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시즌에 이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이 컴퓨팅 인프라의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알리바바와 손잡을 수밖에 없다.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간밤에 전해진 소식으로 인해서 알리바바와 다시 한번 강력한 이 협력 관계를 공개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큰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중제재 소식이 먼저 전해졌기 때문에 이 알리바바 그리고 엔비디아의 발목을 미국 정부가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제재 조치를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 이야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간밤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안에서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수요 둔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WTI 70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유가와는 반대로 천연가스가 간밤에 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8%대의 급등, 아무래도 태풍의 영향으로 천연가스가 크게 상승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이 연일 사상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빅컷의 효과를 금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 2,600달러를 경신한 데 이어서 이 간밤에도 2,652달러 0.2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구리와 10년물 국제금리 역시나 소폭 상승치를 보이면서 간밤 거래 마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